하이랜디 이만희입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벌써 겨울이 오는 건 아닌가 싶지만 또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최근에 노벨 문학상도 한국의 한강 작가님이 받기도 했으니 최근에 제가 발견해서 꼭 만들어보고 싶었던 북홀더를 오늘 한번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란! 신기하게 이렇게 생긴 북홀더 몰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볼까 고민을 좀 했는데 네 가지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어? 책인데? 네 가지 디자인? 예! 저는 딱 호그와트 기숙사가 떠올라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른 컨셉 떠오른 거 있으신가요? 오늘은 전 간만에 수성 아크릴 레진인 미카 레진도 써볼 거예요. 뭔가 해리포터에는 대리석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특히 제가 꽤 옛날에 몇 번 했었던 이 수성 아크릴을 깨부셔서 만드는 기법을 사용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수성 아크릴 레진 비율은 액체 1에 파우더 2입니다. 그런데 저는 깨부술 예정이라서 경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여기에 추가해줬어요. 참고로 이런 수성 아크릴 레진은 석고처럼 물이 들어갈수록 다 말랐을 때 경도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덩어리 안 지게 꼼꼼히 잘 섞어준 다음 미카레진 전용 조색제를 이쑤시개로 찍어서 레진 위에 휙휙 저어서 대리석 마블링을 만들어줄게요. 포인트는 또 너무 섞이지 않게 휘저어주는 것! 저는 한두 방울 정도 꼬치에 묻혀서 휘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몰드에 부어주기! 대리석 무늬는 가능하면 한자리에서 부어주는 게 제일 깔끔하게 나옵니다. 처음 하트 모양이랑 세 번째 모양에 하얀색 대리석 느낌을 해주고 나머지는 까만색 대리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까만 조색제를 아낌없이 미카레진에 부어서 최대한 어두운 색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사실 미카레진 자체가 좀 미색이라서 완전 새까만색을 만들긴 어렵긴 하지만 오늘은 나중에 손에 묻어날 정도로 조색제를 많이 넣어도 어차피 레진으로 코팅을 해줄 거라 좀 마음 편히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하얀색 조색제를 찍어서 휙휙 저어서 마블링을 만들어줍니다. 아, 조금 흰색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칸 채워줄게요. 벌써 점도가 많이 되직해져 버렸어요. 미카 레진은 정말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레진이 조금 넘친 것 같아서 위쪽 좀 걷어내주고 1시간 정도 경화시켜줄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타령해주겠습니다. 바로 뽀개져서 당황하셨나요? 저도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물이 좀 많이 들어갔기도 했고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아서 쉽게 부셔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안 부셔진 애들도 이따가 일부러 부셔줄게요. 4개 다 타령해주고 망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대략적으로 부서지긴 했는데 더 필요한 부분들을 망치로 부셔줄게요. 자, 이제 이액형 레진을 비율 잘 맞춰서 준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몰드에 다시 얕게 1단만 레진을 깔아줄게요. 첫 번째 레이어는 깨진 조각들 위치만 고정해줄 거라서 아주 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미리 생각해둔 배치대로 대리석 조각들을 끼워 넣어줍니다. 레진을 적게 넣었다 생각했는데도 넘친 게 많아서 조금씩 덜어가면서 작업해주었어요. 참고로 이액형 레진은 몰드 테두리에 이가 나가는 기포가 생기기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도트봉 등을 사용해서 몰드 바닥을 한번 훑어주시는 것도 꿀팁! 자, 8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레터링 작업을 시작해주겠습니다. 실리콘 매트 뒤에 커팅 매트를 이렇게 두고 선 위에 스티커를 붙여주면 일직선을 맞춰서 붙이기 쉬워요. 짜란! 그리핀도르, 슬리데린, 후풀푸프, 레번클로! 각 기숙사 색상에 좀 어울리는 골드와 실버 컬러로 나름 맞춰준 것이랍니다. 후풀푸프와 레번클로는 또 기숙사 이름이 길어서 북홀더에서 잘릴 위험에 처해 있길래 나눠서 적어주었는데 어떻게 좀 둘 다 자연스럽게 두 줄이 좀 말이 되는 이름이네요? 이대로 UV 레진을 경화시키면 짠! 이렇게 간편하게 떼어서 쓸 수 있는 글자 파츠 완성! 북홀더가 사실 크기가 큰 편은 아니라서 양옆을 살짝 잘라 몰드 안쪽에 쏙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UV 코팅제를 살짝 발라서 스티커를 넣어주고 경화시켜 줄게요. 자, 이제 기숙사 색깔별로 투명 레진 부분을 채워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이 원색의 향연이 이 해리포터 기숙사 색깔이니까 마냥 예쁘겠지 싶기만 했어요. 여튼 최대한 농도가 좀 옅게 반투명하게 뒤가 보일 수 있도록 조색제는 반방울 정도만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비어진 공간에 레진을 채워줍니다.
그리핀도르의 빨간색을 붓고 나서 그제서야 저는 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아 이거 뭔가 아니 해리포터 굿즈들 중에서도 참 가격대가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저렴한 어린이용 이렇게 상품부터 뭔가 이렇게 좀 고급진 컬러의 키덜트용 상품들까지. 근데 이거 완전 색감이 좀 저렴한 굿즈 같은 그런 감성의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아, 하지만 이미 붓기 시작한 저에게 더 이상의 후퇴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한번 고급스러움을 추가해보고자 골드플레이크를 자연스럽게 넣어보았지만 딱히 큰 효과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미 벌어진 일 나머지도 다 채워주고 경화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았던 저는 한 번 더 얇은 두께의 대리석 버전을 하나 더 만들어 왔어요. 요것도 뽀각 부셔서 이번에는 옆면도 제가 골드 메탈릭 마카를 사용해서 꼼꼼히 한번 칠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 디오라마 피규어를 가지고 와줍니다. 이 피규어들 중에 마침 해리포터의 등장인물이 떠오르는 듯한 이 피규어가 마음에 드는군요. 이 피규어는 아크릴 물감이나 페인트 마카를 사용해서 디테일을 살려줄 수 있는데 다른 인물로 한번 코스프레 시켜주겠습니다. 제가 이 피규어를 고른 이유가 그전에는 잘 안 보이셨겠지만 이게 긴 단발의 피규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해리포터를 보신 랜디님들 제가 누구를 만드는 중인지 눈치채시겠습니까? 아 더 힌트를 드리고 싶어도 옷이 위아래 다 시커매서 쉽지 않네요. 누군지 아시겠는 분들은 지금 빨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크릴 물감은 다 마를 때까지 잠깐 기다려줄게요. 아 여러분 이거는 원래 후보였다가 탈락한 해리포터의 후속편인 저주받은 아이에서 나오는 어른 말포이입니다. 나름 그래도 간단한 채색만으로 느낌이 살지 않나요? 그냥 이대로 피규어를 끝내기는 또 좀 아쉬운 마음에 UV 클레이를 아주 살짝 떼어준 다음 까만색 아크릴 물감을 또 조금 넣어서 쪼물쪼물 쪼꼬미 지팡이를 뚝딱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우리 수수께끼 인물에게 지팡이를 쥐어주겠습니다. 진짜 나름 지팡이 같지 않나요? 이대로 경화! 짠! 그리고 제가 북홀더에 담고 싶은 해리포터의 명대사를 OHP 필름에 프린트해왔어요. 이 대사와 피규어의 주인공은... 네, 맞습니다. 바로 스네이프 교수님이었습니다. 하, 해리포터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장면 다들 눈물 광광 포인트라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꼭 한번 즐겨주세요. 프린트해온 로고와 대사는 보컬더 크기에 맞게 잘 자르고 UV 레진 위에 또 고정해줄게요. 피규어도 이때 같이 위치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위에 바로 이액형 레진을 채워줬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은 필름지 위에도 UV 레진으로 한번 코팅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이액형 레진에 잉크가 녹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심심해 보이는 주변은 고급짐을 추가해주는 우리 마법의 재료 금박지를 주변에 흩뿌려줍니다. 어때요? 꽤나 멋있어졌죠? 역시 금박지 최고! 요건 이대로 경화시켜줄게요. 와중에 처음 만든 애들이 다 완성되어서 기대 없이 타령을 해봤는데 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꽤나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저렴한 감성 저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름 진짜 뭔가 마법세계 느낌이 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걸요? 괜히 질에 겁먹어서 피규어 버전을 하나 만들어버렸네요. 그래도 여러분 더 좋았다고 말씀해주세요. 여튼 이 북홀더가 원래 이런 식으로 북홀더의 윗부분을 더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도 제가 한번 명대사를 추가해보고 싶었어요. 끊이지 않는 명대사를 향한 열망. 이번엔 작은 3mm 크기의 알파벳 스티커를 사용해서 각 기숙사에 어울리는 대사들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슬리데리는 샤롯 머글을 한번 적어봤고요. 10 points to Gryffindor. 레몬클로는 한때 쇼츠에서 엄청 유행했던 Waiting for Hogwarts Letter를 마지막 후플포프에는 신비한 동물 사전을 적어주었습니다. 이것도 UV 레진으로 간단히 코팅한 다음 저는 또 몰드에 얇게 레진을 또 깔아서 옆면을 한 번 더 도밍해 주었답니다. 근데 그냥 UV 레진으로 간단히 옆면 정도는 코팅하고 말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미 깔끔하게 작업된 부분들까지도 다시 도밍해야 하는 게 전 좀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들면서 눈치챈 게 이 위에 세 가지 디자인은 모두 방향이 정상적으로 위아래가 맞게 있어서 이대로 그냥 만들면 북홀더가 이렇게 위아래가 맞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마지막 레본클로 만들었던 게 위아래가 뒤집혀져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여러분은 마지막 건 돌려서 작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경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마지막 타령 시간! 옆면도 나름 깔끔하게 코팅이 되었고 윗면 도밍한 것도 잘 나왔어요. 스네이프 교수님 버전도 완전 고급진 또 다른 느낌으로 깔끔하게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나왔습니다. 그럼 완성샷 바로 보러 갈까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 북홀더를 레진 아트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처음 써보는 거였는데 이게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손으로 책 보는 분들에겐 꽤나 쓸만할지도, 무엇보다 책 덕후이신 분들에겐 그래도 나름 의미있는 아이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만든 스네이프 교수님 버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요즘 아까 말했었던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연극 대본을 읽고 있어요. 혹시 저주받은 아이 시리즈가 해리포터의 자식 이야기라 그래서 안 보셨던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해리포터 덕후분들이시라면 외국에서만 진행 중이라서 너무 아쉬운 연극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대신 책은 꼭 읽고 가셔야 돼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